안녕. 아, 수지. 이쪽으로 들어와. 이쪽으로 들지 말고. 하나 힘을 오케이, 이렇게 오.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왼쪽으로. 네. 제발 까먹지 마. 저는 나중에 카메라를 제가 들겠습니다. 형 PD로 전향해. 잘 따서? 이 BGM 잘 따서? 안녕하세요. 두 달 만에 두 달. 이제 4월 달이에요. 정말 맞아요? 아니요. 아니, 스파 새로 틀면 안 되나? 이거 좀 부끄러운데. 이거 모자이크 처리 좀 해야 돼, 이거. 안 될 것 같아. 다이어트 한다는 걸 이름 안 믿어. 다이어트 한다는 걸 이름 안 믿어. 아, 저 한 개 먹어요. 다음에. 벌써 못 믿어. 완전 뭐. 아, 못 먹어, 이거. 이거 뭐? 니가 먹으라고 쓰잖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도에 입단한 포수 서주원입니다. 도안이 전역을 통해서 이제 저도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도안이 신인 때부터 좀 남달랐던 게 있어요. 되게 친화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능글맞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친해졌는데, 항상 보고 싶었던 동생인데 전역하게 돼서 저도 너무 좋고 같이 운동할 맛이 납니다.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쵸, 포수로서 얘기를 진짜 많이 하죠. 뭐 볼배합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얘기하고, 같이 다니면 재밌어요. 도안이 팬분들께 저는 정말 생소한 선수지만 그래도 뒤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뵐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역하고 팀에 복귀하게 된 김도안입니다. 시간이 안 올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전역하는 날이 와서 좋고, 빨리 팀에 적응해서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일단 집을 구해가지고 짐 같은 거 넣어야 돼서 짐 정리만 계속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무에서 몸을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기술적인 것도 제가 가기 전에 생각했던 부분들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잘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군대 안에 있을 때는 하루를 좀 일찍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와서 되돌아보면은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상무에 있는 윤수영이랑 연락 제일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우연히도 같이 연락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야구 많이 챙겨봤어요? 네, 야구 많이 챙겨봤어요. 야구 중계, 야구 중계하는 것도 많이 보고, 라이온즈 TV도 챙겨보고, 지금 그냥 제게 저한테 주어진 그런 것들을 그냥 최대한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려주신 만큼 앞으로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